자, 우리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건강과 질병에서 건강에 대해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제일 처음 꼭 기억해야 될 게 WHO. 그리고 WHO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도 생각나셔야 돼. 그리고 버나드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버나드. 그 다음에 팔슨이라는 사람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윌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윌리가 있고 왈스가 있습니다. 왈스. 요 사람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WHO는 건강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적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러면 신체적인 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뭔지는 아실 거예요. 사회적인 안녕이 좀 헷갈리는데, 사회적인 안녕은 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할 거야. 그럼 학생으로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 있어. 물론 앉아 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혼란스럽고 막 난리가 나.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WHO가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WHO는 이렇게 무슨적으로 안녕해야 돼?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결국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안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야 돼. 이거 아니면 불건강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적인 안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안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연속성 개념이 아니라 불연속성 개념이야. 불연속성 개념. 말 그대로 이분법적인 거죠. 여기로 가면 안녕이야. 여기로 가면 불건강이야. 라고 딱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연속성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야. 자, 던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건강은 연속선이야. 연속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루 중에 건강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불건강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게 던이에요. 그래서 던은 말 그대로 동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연속선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신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나드라는 사람. 자, 버나드는 제가 말 그대로 비거든요. 비, 버나드. 그럼 버, 비, 요거 별로 안 예쁘죠. 그리고 요거 별로 안 예쁘죠. 위, 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건강한 거지. 결국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면 나는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번화자는 내부 외부의 항상성 이걸 유지. 이게 건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팔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나오긴 할 건데 팔슨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하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사회적인 역할을 조금 뒤로 미뤄도 돼. 그걸 우리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일탈.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아프면 오늘 회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오늘 학교 안 가도 되잖아. 그건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역할하고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팔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윌리는 항상 이렇게 적응, 어떤 상황에 적응을 잘한다. 적응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왈츠 같은 사람은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왈츠 춤추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춤추는 거. 그럼 춤추는 상황은 어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또 이것도 역시 적응을 잘하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스하고 윌리는 좀 비슷비슷하긴 하는데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책은 12쪽이고요. 거의 WHO의 정의. 자, 48년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요걸 외우셔야 돼. 요 세 개.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안녕 무슨 뜻인지 옆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안녕 옆에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인 안녕입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인 안녕. 결국 자기 역할을 잘하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표현했고 불연속성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WHO는 아, 이건 너무 정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동적인 개념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역동성의 개념을 추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역시 회의에서 인준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정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